센터는 유료로 운영 중으로 상담원 연결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원 연결 후에는 원활한 상담과 품질 향상을 위해 문의하신 연락처와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3년간 보관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통화를 종료해 주세요. 문의하실 상품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상품 문의는 1번, 여행, 지역 상품 문의는 2번, 그 외 문의는 3번. 다시 듣고 싶은 상품의 배송 상태 확인은 마이티본 배송 정보를 이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언제나 고객님과 함께하는 팀원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담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담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난해 쇼핑 팀원 상담사 정혜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배송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본인에게 먼저 진행 도와드릴 텐데요. 고객님 성함과 연락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김준석이고요. 네. 010-3898-3264입니다. 네, 고객님 본인 맞으십니까? 네, 본인이고요. 네, 소중한 정보 확인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송권 관련해서 문의차 연락 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상품 구매 일자가 언제쯤이실까요? 구매 일자가 4월 1일인 것 같고요. 네. 주문 번호는 마지막이 402로 되어 있네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4월 1일에 주문하셨던 레노버 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배송권이다. 배송권 관련 문의라고 하셨는데 혹시 배송 일정 관련 문의이신 걸까요? 아니요, 일정은 지금 아마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이게 이런 지불은 이미 했는데 솔직히 이게 뭐 네.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이 제품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것도 네. 아니긴 해요. 다만 지금 네. 해외 통관 관련해서 언더밸류 건으로 잡힌 게 있어서 이게 지금 통관 유니패스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국에 왔다가 묶여 있다가 다시 홍콩으로 반환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판매자가 네. 그냥 지불된 네. 금액을 먹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으로 배송 완료가 되고 난 후에 그 만약에 이 부분이 5월 달에 배송 완료 되었어요. 네. 실제로 고객님께서도 상품 수령하시고 이제 뭐 통장 등록된 통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모든 걸 확인했을 때 배송 완료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 그 지정일에 업체 측으로 돈이 입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처럼 지금 전단 고객님께서 어플로도 확인하시면은 지금 배송 준비 중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업체 측으로 전달이 되지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배송 완료가 확인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달 만약에 5월 달에 배송 완료가 되었다면 6월 달에 이제 전달 금액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고객님. 그렇다면 이 건으로 만약에 판매자가 사라지면은 그러면 여기에 지불된 금액은 팀원 측에서 환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하시지도 않으셨고 이제 환불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환불 처리를 해드리는 거죠, 고객님. 아, 그렇군요. 저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원래 도착 일자는 4월 17일이라고 했는데 이미 한 12일 정도가 지나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 이 지금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던 사람들이 환불을 원한다라고 해도 통관 중이라서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한테만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환불을 하고 싶다고 해도 기다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팀원이 이거에 대한 환불을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우선은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1차적으로 이제 업체 측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통관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이제 업체 측으로 확인 필요하고요. 만약에 업체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안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해외 배송 업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문의를 드리고 일정 기간 동안 답변이 없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팀원 본사 쪽에 업체 해외 업체를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 쪽으로 이제 요청을 드려요. 이 부분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 메일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도 업체 측이랑 컨택을 하고 업체 측에 답변이 없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진행을 해달라. 만약에 정말 이제 답변도 없고 고객님 환불 원하시는 부분 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환불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요. 그 부분은 답변을 받고 저희도 이제 환불 처리라든지 뭐 어떤 부분을 고객님께 안내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요. 이해했습니다. 아예 뭐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고객님.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가정을 다시 바꿔서 제가 원래 네. 이 제품을 구매한 날짜가 4월 1일이고 그것을 받기로 예상하고 있었던 날짜가 17일인데 지금 이미 한 달여의 기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아, 받기로 한 날짜에서는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만약에 받기로 한 날짜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취소 접수 진행은 가능은 한데요. 이제 고객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고객님들도 이제 배송 지연이나 뭐 통관으로 이제 보류 통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 안내를 받으시면서 거절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접수는 가능해요. 이 부분에서 배송 지연으로 접수 진행은 가능하나 이제 고객님께서 상품 문의 페이지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업체 측에서 이제 통관이 이미 진행되었다라고 하면서 거절 처리를 하실 수는 있어요.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이라면은 아까 전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업체 확인을 하고 업체 확인 안 되면 메일을 보내서 요청을 드려서 답변을 받고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게 해외 배송 업체이다 보니까 국내 배송 업체들보다 조금 더 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저희도 확인하는 데에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선은 1차적으로 업체 측에 확인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저희도 메일을 보내서 그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고 나서 진행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례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을 좀 길게 그어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물건이 도착을 안 하는데 산 물건이 10년 동안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환불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산 물건이 10일 동안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애매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때 이것은 충분히 환불됨에 마땅하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선례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 혹시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 저희도 정확하게 언제 이후부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해당 이제 해외 배송 특성상으로 이제 통관에서 좀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보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상담 도와드렸던 이제 고객님들 중에는 두세 달이 소요가 돼서 수령을 했던 고객님들도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고객님께서 이 부분이 배송 지연으로 나는 환불 처리를 하고 싶다. 통관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확인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반송 처리로 지금 진행이 된 것도 확인이 돼서 나는 이거 환불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제 뭐 한 달이 채워지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업체 측에 저희도 확인 필요하고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업체 측 확인하고 뭐 메일 받아 전달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처리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두 달이 흘렀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은 똑같아서 이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제쯤부터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선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두세 달이 소요돼서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약간 이제 100년으로, 10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그쪽으로 갔다고 치면은, 그렇다면은 그 정도 시간이 흘러서 수령한 경우는 저는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과는 반대로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이거는 내가 취소를 해야겠다라고 고객 측에서 요청을 해서 취소가 된 빠른 케이스의 선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반대급부에서? 이제 접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접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략적으로 만약에 고객님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접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다리셨던 기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제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접수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 주셨던 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편적으로 5 영업일 정도 소요가 됐었던 것 같고요. 길면은 영업일 기준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5 영업일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업체 확인을 해서 이제 답변이 없으면은 메일로 발송을 하잖아요. 이 부분까지 다 합한 금액, 답변까지 고객님께 드리는 기간이 이제 최소 짧으면은 3영업일, 길면은 한 7, 8영업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도 이제 뭐 한두 번 보내고 답변이 없으면은 끝나는 게 아닌 이제 날짜별로 이제 3, 4차까지 이렇게 메일을 발송을 해서 저희 쪽으로 답변을 주시다 보니까 빠르면은 이제 3영업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길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긴 날짜로 하면은 한 10영업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네.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답변 주셨습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실까요? 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차 정해드렸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객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네.